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쓰면 된다고 네. 하셨죠. 그리고 지적을 안 해주셨는데 솔직히 전문가가 보셨을 때 그래도 아까 일단 질문이 3개 있습니다. 근데 배에 힘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배에는 좀 구체적으로 부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상복부가 있고 뭐 하복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자, 보세요. 상복부 힘줘보고 하복부 힘줘봐요. 자, 그게 부위별로 힘줄 수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웃을 때, 아, 웃을 때 힘이 어떻게 가요? 자. 하복부요. 그게 복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웃을 때 느낌으로 하면 예, 되죠. 예. 아, 네. 그 웃을 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목소리, 그럼 이제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 과정을 밟을 수 있잖아요. 네. 쇼호스트라든지, 아, 여기가 그런 학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런 전문가 과정을 밟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만약에 그 진짜 프로의 길에서 봤을 때는 일상생활이나 뭐 간단한 MC 정도 볼 수 있어도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근데 프로로 보면 아직 멀었죠. 어,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거. 그거를 제가 신경 쓰고 못하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배우세요. 그, 왜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 이렇게 쉽게 충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프로가 되는데 예. 나는 그걸 느껴요. 이제 뭐 피아노 신동이다, 성악 신동이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프로에 나오잖아요. 막 놀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놀래지만 전문가가 들으면 위험등이에요. 네. 그냥 아마추어로서 잘하는 거예요. 프로로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아마추어가 갑자기 프로가 되고 있어 지적해 주세요. 그거는 본인 욕심이 많은 거지. 어떤 느낌이지? 급한 거지. 이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충분해요. MC 보시기에 괜찮아요. 예. 방송을 꿈꾸는. 그러니까 MC도요. 예. 급이 있어요. 돌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죠. 예, 저는 돌잔치 결혼. 그러니까 완전히 MC 중에서는 완전 바닥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바닥인 사람이 대통령 행사 MC가 되려고 지금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해보세요. 지금 와갖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갑자기 대통령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예, 일단은 뭐 그럼 제가. 시간이 필요하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모니터도 좀 하고 예. 하이 퀄러티 뭐냐면 내 제자 중에서 대통령 행사하는 제자 돌잔투식에서 올라간 제자가 있거든. 예. 근데 그 친구는 스타트부터 좀 다르긴 했었어요. 우리 여기서 학원에서 배우고 정식으로 배운 다음에 돌잔투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쪼를 안 배웠다고 걔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그 바닥에서 쪼만 갖고 내는 위로 못 올라가요. 이미 네. 쪼를 배워버려가지고 못 버리는 거지. 네. 그러면 또 프로에 입성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더 공부를 일단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전문가한테 배우려면 그만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네. 공짜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좀 비용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 되게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예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아 근데 여기 녹화가 되고 뭐 어차피 편집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 올리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이게 여기 쇼호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쇼호스트를 이제 미래 희망 직업 중에 하나로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인데 네. 지인들도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만약에 변하고 있다면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쇼호스트에서. 쇼호스트는 케이블 TV 홈쇼핑 쇼호스트는요 이제 프리랜서화 돼서 예. 개인 연예인처럼 될 거예요. 개인 브랜드로 회사에 소속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프리로 바뀌면서 그리고 케이블 홈쇼핑은 매출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정체되거나 떨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인터넷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각 매체마다 특히 CJ는 CJ E&M을 인수하면서 그 진행자를 스타화하고 있어요. 예. 하나의 브랜드. 그러려면 진행만 해서는 안 돼요. 기획, 그다음에 개성, 뭐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 진행 그 쇼호스트가. 캐릭터가 없는 쇼호스트는 그냥 기계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없는데.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누구나 개인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유머가 됐든 아니면 뭐 카리스마가 됐든 아니면 뭐 인문학이 됐든 뭔가 아 저 친구는 저런 색깔이 있어. 가 없으면 네. 이제는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어디나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밝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아니 밝아요. 밝은데. 개인한테는 밝아요. 아. 근데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밝은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예.
번 사람 엄청 벌 거예요. 뭐 개인이 브랜드니까. 그러려면 나는 그럼 어떤 브랜드로 갈 거냐, 어떤 개성으로 갈 거냐가 필요해요. 그리고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면 자기는 지금부터 준비할 게 1인 미디어. 그래서 내가 촬영, 편집, 기획해갖고 내가 홈쇼핑 영상을 하나 혼자 만들 수 있다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모든 장비들이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 예, 맞죠. 하드웨어는 다 나왔어.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어. 1인 미디어 보급이 다 됐다고. 1인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지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그걸 연구를 하는 거지. 어떻게 개성화돼서 소비자들에게 네. 퍼스널리티가 네. 아, 나 진짜 팬이야. 제가 파는 건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안 사도 제 방송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팔리겠지. 어떤 느낌이 어렴풋이. 그래서 내 팬을 끌고 다니는 그게 이제 왕홍 같은 건데 중국의 왕홍 같은 경우가 지금 팔로워 100만 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1인 미디어로.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되고 내 패밀리가 생기는, 내 팬들이 생기는. 제가 증명해드리는 게 지금 유튜브가 제가 2만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제 플러스 친구의 구독자, 친구가 만 명이 넘어요. 이게 재산이에요, 내 재산. 유튜브 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따로 광고도 안 해요. 한 푼도 안 써요, 광고에. 유튜브로 보고 왔잖아요. 계속 개강이 돼요, 학원에. 유튜브로 보고 와서. 왜 내가 이제 등록하세요? 그럼 등록해요? 선생님 말아요. 뭐 다른 학원 가는 것보다 그래, 김효석이가 배우는데 와야지. 그럼 저는 또 저랑 알고 지내면 뭐 어디 동네 누군지 모르는데 아, 나 김효석한테 배워서 유튜브 들어가봐. 내 스승님이야. 그러면 본인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친해다가 뭐 부탁을 하면 내가 뭐 어쨌든 간에 내 수업을 받아서 내 제자가 됐어. 근데 부탁을 해. 그럼 내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웬만하면. 그런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들어주지 않지. 만약에 나한테 배웠는데 이 친구가 좀 별로야. 성실하지 않게 배웠어. 그럼 난 안 도와줘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네. 그럼 어디도 자리가 났어? 그럼 내가 전화하겠지. 도와준다고요.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사람 봐가면서 하지. 오늘도 뭐 사람 누구 하나 뽑겠다고 비서 할 사람 좀 없냐. 연봉 얼마야 했더니 3,500 준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제재 중에서 한번 추천해 볼게요. 여자. 남자고. 운전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찾아봐야죠. 우리 제자 중에서 좀 똘똘한 친구로 해갖고 어차피 쇼호스트 좀 대신 그랬어. 이 친구 내가 추천하는 친구는 쇼호스트가 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게. 시험이 공채가 뜨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만약 그거 못하게 하면 나는 못 보냅니다. 얘 꿈은 쇼호스트 비서가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뭐 3,500 정도 되고 또 비서하면 중간중간 시간이 많잖아. 그때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의미담은 이제 취업을 시키는 거죠. 내가 대신에 너 열심히 해. 내가 추천했으니까. 뭐 그런 식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또 뭐 베트남 쪽에 뭐 스타 뽑는 뭐 그래서 20대 초반에 여잔데 굉장히 발랄한 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쭉 봐가지고 제재를 보내는 거죠. 저는 그게 재산이고 서로 그러니까 저도 이영근 박사님이라는 멘토님이 계신데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아예 그분이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수료를 했어요. 과정 모두 수료를 했어요. 이영근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성공화 세계화 전략 연구소에 그걸 모두 수강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오르팔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아니까. 그리고 일단 나는 거기 다 수료했으니까 모임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마세요. 네. 배움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배우지만 자기는 아마 배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좀 모아가지고. 예, 나중에 4학년 그래요. 때. 아직 대학생이? 예, 휴학했어요. 몇 살이? 25이고요. 아직 어리구나. 예. 군대는 갔다 왔고. 갔다 왔죠. 지금 정도의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는 일단 인상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아 아니, 솔직히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개그맨들이 예. 오히려 잘생긴 개그맨들이 잘 못 떠요. 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고치지 마세요. 네. 교정은 잘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개성 있고 편안하고 귀여운 인상으로 캐릭터를 자기를 만드는 거야. 이런 얼굴이 아무리 먹혀요.
사놨어요.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